비대위를 띄우면 바로 가처분 신청으로고 비대위를 띄우면 가처분 신청으로고 도돌이표처럼 이 반복이 되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그 N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N번방 사건 알죠? 네. 하여튼 N자 하더란 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저는 이 부분은 윤심하고 나 간격다 생각해요, 사실. 나는 이준석 지우기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지우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정말 딱 호적이 파버리면은 그냥 아예 새 집을 지으러 나가나요? 집을 만약에 차리잖아요. 네. 그 집 부도가 나요. 잘못하면 정치권에서 있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진다. 내용이 가시지 않는 국민의힘이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요. 정진석 후 비대위는 순항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신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한 MC 신유진입니다. 무척 궁금한 신의 얘기를 해드릴 달빛도령 만년당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예고한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치킨 게임이 아니냐. 먼저 이런 국민의힘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네, 아 키워드 보니까 돌아돌아 윤핵관. 아, 무슨 노래 같네요. 돌아돌아 윤핵관. 네, 지친다. 아, 가처분 신청. N차 비대위. 포스트 권성동. 뭐 이준석 당연히 있고요. 여당 잔혹사.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권성동, 그다음에 정진석으로 당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비대위를 띄우면 바로 가처분 신청으로고 비대위를 띄우면 가처분 신청으로고 도돌이표처럼 이 반복이 되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키워드 보셨잖아요. 그 N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네. 근데 그 N으로 시작해가지고 사회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N번방 사건 알죠? 네. 하여튼 N자 하더란 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계속 싸움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지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요. N차 비대위라는데 비대위는 여기서 한번 끝내야죠. 조영 그 의원이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말했던 게 운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조영 씨가 거의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됐다고 이 사람은 행운을 잡으니까요. 내년까지는 주호영 의원은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년까지는 운이 없다. 꽃도 피어보기 전에 뭐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피현상이라는데 나는 여기서 딱 중요한 사자성 하나 딱 떠오르거든요. 결자이지. 아, 처음에 이게 음력으로 3, 4월 달에 이제 싸움이 네.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준석 그 대표하고 마찰이 처음 시작된 거는 정식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됐어요. 이분 역시도 지금 현재 추대를 했을 때 고사를 계속 못했던 이유는 먼저 그렇게 시작이 된 거니까 마무리 지어주시면 안 되겠냐. 네. 그러면 방법이 없을 거 아닐까요? 그 먼저 시작된 그 정씨 의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정진석 네. 의원은 동네 정씨입니다. 네. 동네 정씨의 성향은 네. 실속형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 마지막 운이 지금 이제 흘러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올해는 정리정도 운이니까 아마도 나는 정리해야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아, 그렇다면 당신이 나가서 직접 맞상대를 해라라고 혹시 윤심이 더 크게 작용된 건가요? 아, 저는 이 부분은 윤심하고 나 간격다 생각해요, 사실. 아, 어떻게 보면 뭐 해결사를 맡았겠지만 네. 당연히 이겨야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 이겨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경우잖아요. 네. 나는 이준석 지우기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지우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그렇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둘 간의 궁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귀향살이를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운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네네네. 근데 정진석 의원은 지금 현재 좀 뒤로 물러나고 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추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가을거지예요. 네.
한 해를 갖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차례상을 조상님들한테 지냈던 그런 시기잖아요. 네. 나는 이 추석을 기점으로 운이 이제 흐름이 서서히 2023년도에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각하거든요. 정세석 의원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너무 무리스러웠다 생각해요.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진다고 하잖아요. 어린애가 있잖아요. 네. 투정부린 것밖에 안 됐다. 그 결론이 나버릴 거예요. 이준석 지우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정진석 호 비대위가 잘 순항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들 다 직무 정지해달라고 하는 이 가처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이번에는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판사님께서 힌트를 줬다 생각하거든요. 각하를 시키면서.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에서 원칙대로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가처분이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품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통령도 결국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 윤핵관도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 실세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울 때 있잖아요. 사탕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는 사탕이 먹고 싶으면 웁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이준석에게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게 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격이네요. 변호사님은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사건도 많으실 테고. 그 아이가 있잖아요. 좀 모나가지고 그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네. 사고를 치고 가출을 했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있잖아요. 개가 천선한다 하죠? 네.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개가 천선. 나는 절대 안 바뀌라 생각해요. 절대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나는 내가 봤을 때 있잖아요. 그 호적에서 파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를 제명할 것이다 라고 벌써부터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딱 호적이 파버리면은 제명이 되면은 그냥 아예 새 집을 지으러 나가나요? 집을 만약에 차리잖아요. 네. 그 집 부도가 나요. 이준석이 신당 창당하면 부도 난다. 야, 썸네일 제목이네요.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빨간 집에서 네. 빚이 났다고 했어요. 네. 밖에 나가면은 값어치가 있습니까? 모든 정치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정당인으로서 해가지고 당을 창설했을 때 그 당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냐? 운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준석 대표를 처음 봤을 때는 귀향사리가 눈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귀향사리하고 부활하는 눈으로 봤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잘못하면 정치권에서 있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진다. 사라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기만 하면 자기를 이제 딱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찾아왔던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저랑 안 친해요. 안 친하구나. 가처분 결과와 함께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을 차기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이 아, 좀 차기 원내대표로 이렇게 보실까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원내대표 자리 싸움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준석 그 대표가 말했던 윤핵관이란 분들이 이제 뒤로 조금 이제 표면상으로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안 물러났다면 저 나이랑 뭐 수생사도 보면 누가 될지 정확히 짚을 거예요. 근데 네. 이분들이 지금 한 발을 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원내대표는 나는 누가 돼도 지금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돼도? 네. 왜냐면 어차피 전당대회 가야 되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과연 윤심이 작용 크게 할까요? 원내대표는 작용 안 해요. 윤심이 작용을 안 한다고요? 네. 윤심이 작용을 해야 뭐 이렇게 당과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닐까요? 윤심이 작용하려면 네. 당대표가 중요하죠. 원내대표는 네. 차기 당대표의 밑그림이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윤심의 밑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대표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원대표로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원내대표로 갈 것이다. 원내대표보다도 나는 이 사태 있잖아요. 빨리 숙어들여야 된다 생각하거든. 아니, 그래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권성동, 장제원이 이선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 친윤계를 향해서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벼슬길에 오르잖아요. 네. 벼슬을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있잖아요. 네. 창창하잖아요. 지금은 한 발 물러난 게 빨간 집에서 도움이 된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리본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윤심 아닐까요? 뒤로 한 발짝 물러난 게 이게 진짜 윤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조용히 좀 삽시다. 그런 말 같다 보면 윤심이 만약에 한다면 조용히 좀 삽시다. 조용히 좀 삽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 이게 계속 앞으로 나서면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발 후퇴한 게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 윤핵관이라는 그 명칭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두각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발빠르게 장제원 의원 있잖아요. 미리 선전포 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정진석 후 비대위의 순항이냐 이준석 전 대표의 부활이냐 이 국민의힘이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이 권력 투쟁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소지불변이면 심득대해라. 처음 먹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바다같이 넓은 있잖아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처음 정치를 입문했을 때 자신의 야망보다 있잖아요. 희망과 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대표라는 자리가 결국은 자만하게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달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오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처음 내가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명감 아닌 어떤 열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썩는 것 같고요. 개가천선이란 말은 그 존재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개가천선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 개가천선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네, 국민의힘 내용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민생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하루빨리 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용이 수습되고 여당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네.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그래도 잘 바꿔줬구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민주당은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싸움을 할 망정 그래도 민생은 챙기구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우 따뜻하고 훈훈한 말씀. 오늘 신들과 함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